이제 뉴스픽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 고소 고발 이런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4월 16일,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경제 관련 뉴스는 아니지만 꼭 알아야 될 뉴스인 것 같아서 짚었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특정해서 고소 고발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11월 2일 날 국민 고소 고발인 대회 이거 네. 했는데 거기 사회 보셨죠? 사회봤죠? 네, 네, 잘 아시 뭐 잘 네. 아실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11월 2일 날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에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네. 그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하는 국민 고소 고발인 대회 열었고요. 네.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122명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예, 밝혔고요. 네. 그래서 지난 9월 26일 날 세월호 가족 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선정했는데 네.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황교안 전 총리처럼 정부 책임자 9명, 네. 그다음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이 참사 현장에서 구조 그 지휘했던 29명, 참사 외 조사 방해 세력 네. 29명, 그리고 희생자 모욕하고 뭐 망언했던 전현직 정치인 26명, 그리고 당시에 보도 참사, 사실 그 보도 참사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때 그래서 언론인 18명, 세월호 참사를 비방하고 이렇게 모욕했던 극우 보수 세력 11명, 이렇게 정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고소 고발하겠다고 네. 밝혔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날 이 국민 고소 고발 대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고소 고발이 안 이루어졌나? 이게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그동안 한 고소 고발 5년 정도 기간 네. 동안 하질 않았었고 이게 이제 이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 어쨌든 네, 네. 1기 2기 있으면서 이 유가족들이 따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고요. 그 사실 그때 당시 거의 이렇게 생중계되듯이 하면서 본 시민들도 되게 이 트라우마 많이 남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네. 어쨌든 똑같은 피해자이고 그래서 고소 고발 통해서 약 진상 규명을 좀 하면서 트라우마를 좀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13일까지 추가로 이제 고발인 네, 서명 네. 받아서 15일 날. 고소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날도 무대에서도 생각을 했지만 그 얼마 전에 그 사회적 참사 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중간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사참이 줄여서 네, 거기서 네. 이제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참사 당일 발견된 희생자가 맥박도 있는 상태에서 헬기로 구조되지 않고 5시간 넘게 배를 그것도 몇 번을 갈아타고 목포를 가서 결국에 사망한 기도 안 찬 결과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뉴스를 보면서도 아 우리가 되게 아직도 밝혀야 될 게 굉장히 네. 많이 남아있구나.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네, 그런 생각 아직도 남아있단 말인가? 이상한 네. 이런 생각? 그게 사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잠깐 좀 뭐 아직 많이들 아실 텐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하자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 최근에 이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 간담회를 네. 열으면서 이제 이 구조 지연 문제를 이제 공개한 건데 나중에 아마 요 하고 나서 그 MBC 뉴스에 아마 이 학생 이름도 아마 공개를 했고 거기 그 부모님도 아마 출연하신 걸로 그죠 나오셨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단원고 학생 기억군이라고 네. 이렇게 기억군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2014년 4월 16일 날 오후 이제 5시 24분께 이 학생을 세월호 사고 지점 100m 떨어진 바다에서 발견하고서 그 오후 5시 30분에 해경의 3009함으로 이제 옮겼어요. 근데 이제 이 함대에 그 김수현 이제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하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렇게 해경 수뇌부가 좀 타고 있었는데 이제 이 학생 구조하고 나서 5시 52분에 이 함 3009함하고 목포 한국병원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네. 원격 이제 의료 시스템이 가동이 됐는데 5시 59분에 병원에 전달된 그 기역군의 그 바이털 사인 모니터에는
기업군의 맥박이 좀 불규칙하나 뛰고 있었고 산소 포화도가 69%였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의 이 응급 의료진이 이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기역군을 그 병원을 이송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산소포화도 69%는 지금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헬기를 태우면 20분 안에 이송이 가능했는데 희생자를 네 번에 걸쳐서 배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옮겨 싣고 결국에는 4시간 41분 만에 그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을 생중계 그 장면을 보면서 국민 모두가 지금도 그게 너무 또렷하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진짜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구조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일인지. 그러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 지금 조사 결과 중간 조사. 이렇게 결과 이렇게 보면 이 기역군을 헬기로 옮길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사참위 그 이번에 조사위원회에서는 해경이 내부적으로는 이 지금 기역군이 사망 판정을 한 걸로 좀 약간 보고 있는데 사참위에서 아. 그 이 조사위원회에서는 의사가 지금 병원을 옮겨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지금 해경이 자체적으로 이 사망 판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잖아요. 네. 헬기를 태울 수 있는 응급 헬기는 떠있다가 그냥 다시 돌아가고 헬기가 거기 또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 헬기 한 대는 지금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떠났고 다른 헬기는 김수현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서 5:44에 목포로 떠났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역군을 계속 배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를 계속 이렇게 배를 바꿔 타고 가면서 거의 4시간, 41분, 5시간 가까이 걸린 거고. 그래서 이 지금 어쨌든 기역군이 산소 포화도도 낮고 맥박이 이제 불규칙해서 적절한 이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생존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요 아직 맥박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그 죽었다고 판정을 하나요? 그래서 지금 박병호 사참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국장은 이 바이탈 사인 보통 이제 왜 그런 수치들 네. 있잖아요. 이걸로만 보면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다. 하지만 사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구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서 어쨌든 전문적인 처치를 받는 게 가장 적절한 대처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약간 보면 아까 윤원선 씨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왜 이런 게 지금 와서 이렇게 밝혀지는 건지도 사실 좀 그렇죠. 좀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5년이 지난 일이고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조사를 그러니까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지 뭐가 더 나올지도 모르는 네. 일이잖아요, 진짜. 좀 당황스러운 그렇죠. 일입니다. 예. 이제 그 당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기, 2기 그 세월호 참사 뭐 그 조사위원회에서 뭐 이야기할 땐 헬기로 구조 활동도 하려고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보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면 헬기로 수색하는 활동도 좀 미흡했다. 네, 이런 얘기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중간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제 수색 때부터 이제 정부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런 걸 지적했는데 당시에 이제 보면 이게 해상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희생자들이나 아니면은 거기 실종된 사람들이 이렇게 표류할 수 있는 권역이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렇게 표류자 확인 위해서 헬기로 수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오후 2시 40분 영상 자료를 해보면 대부분의 헬기가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청와대 상황실하고 해경 상황실의 오후 6시 45분의 통화 내용을 보면 해경 상황실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 항공 전력들 떠 있는 건 4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당시에 또 이제 이 사참위가 이번에 그 목표 해경의 상황 보고서를 보면 참사 당일날 두 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5월 오전 11시 40분부터 아까 그 기역군이 발견된 5시 24분까지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헬기 11대 항공기
7대 투입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기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떠 있는 항공 전력은 4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청와대 상황실하고 해경 상황실에서 이렇게 통화가 녹음된 그거하고 이 목포 해경의 상황 보고서에 적힌 이 헬기 11대 항공기 17대 투입이라고 기재 내용하고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게요. 아, 이게 참 도대체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서야 지금 그 중간 조사 결과에서 지금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 도대체 조사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당황스러운데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진상이 제대로 규명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을 이제 그 표현할 때 화가 난다라는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게 세월호 가족분들이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 보시고 그랬으니까 그 4.16 참사 당시에 헬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헬기가 주변에 다 정착돼 있었다. 팽목항에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헬기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이송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고 초기에 구한 아이들은 어떻게 조치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정말 그 저는 그날 그 11월 2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느꼈던 장면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이제 주말이 되면 또 이 약간 보수 진영의 집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집회, 뭐 정치적인 집회, 뭐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날도 마치 약간 이 가운데 이제 이렇게 경찰들이 펜스를 놓고 있는데 진행을 하는데 구속오브라인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아예 방향과 스피커를 방향을 틀어놓고 그쪽으로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우리가 뭐 기억하고 있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가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게 부끄럽기도 했고 이 결국에는 그 가족들이 또 나서서 고소고발인을 직접 이제 선정해서 특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현실 자체가 아 이건 정말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명백하게 국가폭력에 의한 어떤 이것도 저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여전히 쏟아지는 조롱과 모욕과 이런 것들이 이거는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거의 5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 동안 지났는데도 도대체 우리가 알고 세월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고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쨌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참 황당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원점에서 다시 이제 이게 세월호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1월 13일까지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15일날 이제 하신다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다 이게 이제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그날 보니까 해외에서도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왜 이걸 경제와 연결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손가락질이 있어요. 제발 그만 좀 해라. 세월호 이제 그만 팔아라. 나라 경제를 말아먹는다. 그분들이 뒤집어쓴 모욕 중에 그분들이 뒤집어쓴 정말 이 모욕감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진실이 규명이 돼야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강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거. 나 그날 처음에 얼마나 목소리를 또 높였는지 전부 다 스태프들이 화나셨어요. 화가 안 나냐? 화 나죠. 왼풀을 이렇게 갖다 대고 하는데. 정말 세상에는 세상에는 개만도 못한 것들이 있어요. 아 진짜 맞아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욕한 거.
우리 이제 강아지 얼마나 예쁜데 자꾸 개한테 미겨를 참. 아유, 네. 씁쓸한 뉴스입니다. 네. 아, 어쨌건 오늘 경제 뉴스 베를린에서 시도하는 임대료 5년 동결. 이게 좀 이 어떤 주택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 공공의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도 좀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돌아와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122명을 특정해서 고소 고발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이 진실을 향한 이 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비단 그 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될 정말 큰 과제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을 풀 때 우리가 말하는 정말 작은 희망이라도 되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함께 가시는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세상 사는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사인사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시사인 정기구독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여러분 필수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